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루아스라는 기차를 지하철인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루아스는 놓친 것 같아요. 다음 루아스를 타야 돼요. 네,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이게 루아스예요. 엄청 길어요.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루아스를 타볼 거예요. 여시야, 빨리 와. 여기가 루아스 아닌데요. 이거 앉으면 안 절로 가요. 네. 라스 안에 찍게 되었어. 얘들아 앉아. 들어가. 환영. 저기 안까지 있는데요. 이건 아일랜드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선글라스를 껴가지고요. 하지만 밤에는 엄청 추워서 긴팔을 입어야 해요. 제가 지금 루아스 아니에요. 루아스는 아일랜드의 지하철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지하로 안 가요. 루아스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남긴 거. 지하철보단 좀 안 길어요. 아니, 많이 안 길어요. 지하철의 한 부분인가? 두 부분의 반? 정도예요. 많이 길진 않고요. 여기 해변. 네. 루아스 재밌어요. 많이 오긴 왔는데 오랜만이네요.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오실 때 꼭 긴팔 챙겨오셔주세요. 왜냐면 춥거든요. 밤에는 하고 어쨌든 낮에도 엄청 추워요. 그래서 좀 긴팔을 제가 인도에서 살다 여기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긴팔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릴게요. 하고 있다가 루아스를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가족이랑 같이 왔어요. 네, 여기 루아스 밖이에요. 지하철 같은 있잖아요. 중간에 가다 보면 루아스 기찻길처럼 돼 있어요. 막 기찻길 같진 않은데 선글라스 껴야 되네. 너무 눈부셔요. 네. 왔다. 잠깐만요. 네. 제가 오늘 선글라스 기간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원래 선글라스를 잘 안 껴서요. 네, 여기 속도는 좀 느리게 가요. 약간 좀 파인 데가 있어요. 바퀴를 지나갔을 때 이렇게 어떤 공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루아스가 왔다 갔다 해요. 있으면 이게 바로 여기 요거 보셨나요? 제가 제 쪽으로 보는 걸로 해가지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하고 빨리 지나갔어요. 제 루아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네. 저기 루아스가 있어요. 네, 여기는 좋은 건물들이 많아요. 오래된 건물들도 있어요. 여기 짓고 있는 것도 있네요. 루아스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바로 가가지고 네, 이따가 루아스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 왔어요? 네, 다 왔어요. 제가 루아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별로 많이 길진 않아요. 그러면 안녕!